이번 역은 신사역입니다. 지하철에 비밀 요원이 나타났다. 영화 속 비밀 요원처럼 서류 가방을 든 말쑥한 차림의 신사. 에? 배송인이 나타났다고요? 조물주라고 적혀 있던데요.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려준다는 조물주. 응? 조물주가 출연했다. 불러보사.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쪽지를 건넨 뒤 연기처럼 사라지는 사람들. 조물주가 구원행 티켓을 발행한답니다. 이 부적 하나를 지워주시면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리니까. 소원을 이뤄준다고요? 지하철에 나타난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야, 쪽지에 적힌 내용이 조물주라는 엄마가 소원을 이루어준다. 네. 아니, 소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나요? 그러게요. 근데 이 쪽지가 약간 명함처럼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조물주가 된 기념으로 명함을 만들어서 돌린 거 아니냐. 별의별 추측이 다 나오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은 이 지하철에서 지금 쪽지가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수년째 지하철에 뿌려지고 있다는 의문의 쪽지들. 우리는 이들이 목격됐다는 지하철역을 찾았습니다. 복잡한 출근이 끝난 오전 시간 1호선 지하철을 타면 만날 수 있다는데요. 열차에 오르자 곳곳에서 버려진 쪽지들이 발견됩니다. 이때 쪽지를 나눠주고 있는 남성이 발견됩니다. 어, 저분 맞죠? 명함 크기의 쪽지를 뿌리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이 남자. 그런데 쪽지를 뿌리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과 정확한 눈썰미로 사람들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중년의 여성분도 있어요. 여러 명인가 봐요. 앞뒤로 황당한 글귀가 인쇄된 유인물들. 그 글엔 대복을 주는 특별한 하늘의 선물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네요. 지금 그건 조물주의 신을 신으로 뚫어주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기억 오시면 됩니다. 응? 친절한 목소리로 제작진을 반기는 남자는 우리를 한 오피스텔로 안내합니다. 이곳엔 새마음 엄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꽤 있네요. 다 검은 양복을 입었네요. 응? 말끔한 정장에 넥타이로 멋을 준 남자들. 목에 걸린 금빛 카드가 시선을 끄는데요. 아. 여기는 정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쓰면 안 되니까 엄마란 조물주께서 네? 이 선을 선이 악을 이겨가지고 조물주가 엄마라고? 엄마예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조물주 엄마. 세상만사 인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답니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꼽을 때도 코드가 있고 그 콘센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운명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콧구멍이 두 개라는. 예? 뭐, 네? 콧구멍 두 개가 음향 콘센트 때문에요? 엄청 황당한데 굉장히 진지하세요. 이 하늘에는 너무 추워서 못 사는 거야. 그죠? 귀신밖에 안 산다, 귀신밖에. 펭귄이 검은색하고 하얀색이야. 음양의 신이라고 하죠. 응? 펭귄이요? 아, 펭귄이 음양의 신이라고요? 올해 만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